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11년째 운영하고 있는 최영식 씨. 영식 씨에게는 남들에게 꼭 자랑하고 싶은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이 서류 진짜. 이 사진도 보면 이 아이 어릴 때 잘생겼지. 정말 이뻤어요. 올해 12살이 된 아들 정민입니다. 하지만 정민이가 4살이던 해 아이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때부터 양육권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었고 이거는 애를 줄 수 없다. 내가 키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공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굉장히 분리불안 증세를 심하게 보였어요. 거기서 그렇게 심하게 보이니까 같이 싸우던 변호사가 아이가 망가질 것 같다고 그냥 포기하시라고 저를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요. 4살 때 발달 지연 진단을 받은 아이가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자 아빠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판사님께서도 안내를 해주신 게 면접교섭권이 있으니까 아이를 뭐 충분히 만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졌지만 서로 협조해서 잘 해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아이를 만날 수 있을 때 뭐 언제든지 이 법에서도 만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초반에는 잘 이루어지던 아이와의 만남. 이게 뭐라고? 숙주. 콩나물 친구 숙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면접 교섭은 미뤄지거나 취소됐고 아이를 만나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와서 인상 쓰고 있는 거 그런 거죠. 얼마나 어색해요. 옆에서 아이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인상 쓰고 옆에서 계속 앉아 있는 거죠. 아빠한테 친하게 있으면 안 돼? 엄마. 그럼 어때? 이제 팽이 갖고 안 놀아? 아, 엄마가 볼까 봐? 아, 그래? 엄마의 눈치를 보던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아빠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지. 아빠 믿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잖아. 근데 왜 마음이 없는 소리예요? 저는 반대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X에 오지 마세요. 서울로 가시라고요. 아빠 얼굴 봐봐. 오늘 서울로 가시라고요.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진짜 애가 이상하게 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압이 있었을 텐데 증명할 길은 없고 애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막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처음엔 아빠를 좋아하고 따르던 아이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지 마세요. 뭐 찍지 마세요. 아빠가 불러서 나온 거예요. 미리 이렇게 준비된 그런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뭔가 아빠하고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눈 마주침도 없고 다른 데를 보고 한 길어야 10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외면하고 딱 가버리잖아요. 부모 따돌림 상태에 아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흔히 나타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부모들이 시킨 말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거든요. 부모 따돌림이란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함께 살지 않은 부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만남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아빠는 고민 끝에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만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 오늘 5천의 아이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여주면 아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5초 안에 아빠의 마음을 전하고 그것만 연구했습니다. 법이 보장한 아빠의 면접 교섭 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시간은 채 5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 그것이 아빠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여기쯤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녹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놓고 가면서 이제 아이를 촬영하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까지 애가 크는 거를 이걸로 촬영을 했어요. 조금씩 보름 동안 보는 거죠. 그게 낙이에요. 안녕. 드디어 만난 정민이. 하지만 아빠 왔어. 감기 조심하고 나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잘 가. 고마워.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라도 해서 그나마 기쁘고 이거밖에 할 수 없어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기만 하는 아들의 마음. 누구보다 다정했던 부자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빠는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정민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에게 그간의 사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춘기 되는지. 아이한테 트라우마 생기게 해줬고 스위치라도 다니고 있고 저는 가정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본인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그 과정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런 모든 상황의 힘든 거의 원인은 그 부모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자기 거로 만들고 세뇌되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안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나와 함께 있는 부모는 완전히 좋은 사람, 또 비학력 부모는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으로 해서 이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좋은과 완전 나쁨으로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게 돼요. 2단계까지 가면은 개입을 해서 아이의 마음을 돌이킨다든지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